언젠간 슈퍼개미라고. 언젠간 슈퍼개미야. 지금 나는 슈퍼개미가 아니라고. 어. 언젠간. 그러니까 지금 아니니까 언젠간이라고 하겠지. 계속 이렇게 설명해줘야 돼. 자기는 알잖아, 우리가. 그냥 자산가도 아니고 그냥 근근히 먹고 살잖아. 근데 이제 딱 이 정도. 평일날 낮에서 이렇게 누워 자다가 어? 뭐 있나? 딱 요 정도잖아. 옆에서 막 어 자산가 그래. 그럼 걷다가 되고 또 아니고요 없습니다 이거 막 주머니 까서 보여줄 수는 없어. 이게 그게 안 돼. 그리고 또 틀린 말은 아니야. 내가 너님보단 자산가 맞지. 다른 유튜버가 아예 자산가라고 부자라고 하면 그래 걔보단 나서 내가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사람들이 내가 뭐 엄청 큰 부자고 뭐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래서 언젠가 슈퍼개미라는 걸 만든 건데 그래도 아직 사람들 오해할 거 하는 것 같아. 꼭 얘기를 해줘야 돼. 오늘 내가 되게 우리한테 유익한 좋은 댓글이 있어가지고 좋은 댓글 하나 읽어줄게 오랜만에. 어? 글 삭제했다. 캡처해놨어야지. 아 그럴걸. 아 되게 좋은 글이었는데 아, 글 삭제했어. 아, 오늘 컨텐츠 날라갔다. 쌍둥이 아빠라는 분인데 글을 다신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기억나는 거를 얘기하면 그동안 쭉 봐왔는데 상반기에 장 좋을 때 이렇게 한 다음에 하반기에 이제 돈 땡기려고 하냐. 호구들 다섯 명이 있네. 크크크 막 이렇게 글을 쓰셨어. 또 유튜버도 하셔. 어, 가족 사진이 딱 있더라고. 딱 있으면서 이제 글을 이렇게 썼는데 이분이 그동안 이렇게 봐오신 거야. 그러면 그동안 이제 내 영상이 뭔가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고 해서 봤겠지. 이분 성격에 이분이 나를 도와주려고 막 그걸 본 건 아니잖아. 그리고 이제 나의 뭐 투자 아이디어라든지 그다음 시향이라든지 나는 도움을 받았으니까 계속 꾸준히 본다고 생각할 거거든. 근데 이제 꾸준히 보다가 이제 이런 댓글을 다는 거야. 그래도 뭔가 나는 도움을 주려고 했고 그분은 받아주니까 나 맞겠지? 근데 거기다가 이제 되게 좀 뭐랄까 글이 좀 천했어. 좀 너무 얄팍했어. 그리고 팩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 아 캡쳐놔서 얘기를 해야 얘기가 되는데 여보 내가 얘기했지 이런 사람도 있다고 했어 없다고 그랬어? 있다고 있다니까 있다니까? 내가 밤마다 기도하지. 쌍둥이 아빠님 같은 분 제발 오프라인에서 안 만나게 해주세요. 온라인에서는 괜찮아. 있다니까. 내가 이걸로 해가지고 얘네 저 뭐 이 사람들 돈을 받고 그런 게 아니야. 이 다섯 명도 그리고 젊은 사람도 어린 사람들 데리고 뭐 이런 게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 내 또래야. 친구들이라고. 이 사람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야. 이거 사기치려고 내가 뭐 하고 그 되겠냐?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사기쳐서 돈 버는 거보다 남을 도와줘서 돈 버는 게 천배만배 쉽다니까. 우리가 이제 사기친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고 하니까 이게 피해 망상에 이제 쩌든 사람들은 뭔가 사기를 치고 뭔가 뭐 그런 걸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무슨 바른 투자 넓히기냐. 어? 그 사람한테 뭐 단순히 몇 푼 뭐 늘게 해주는 게 그게 무슨 바른 투자 저거냐. 근데 내가 그 형들하고 하는 게 뭐한지 봤어? 모르잖아. 난 자영업님하고는 이제 방송을 꾸준히 찍거든. 투자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저금을 예금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식이 낫다 이걸 하는 거거든. 그리고 운영사도 내가 이거 장 좋을 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상반기 해가지고 하반기에 뭐 운영사를 딱 차리는 이게 무식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개인 이거 그 사람들한테 내가 그럼 뭐 회사를 차렸어. 얼마를 주겠어? 천만 원씩? 참 부자도 되겠다. 운영사 인당 1억씩 받아도 그게 얼만데 말도 안 되는 거야. 나는 그런 걸 10년 20년 계획으로 살아. 10년 20년 내가 주변에 덕을 쌓아서 10년 뒤에 재밌을 것 같으면 하는 거고 재미없으면 안 하는 거야. 아니 뭐 그랬다고. 왜 글삭제를 했겠어. 본인이 쓸 때는 그렇게 막 호구들 5명 납치였는데 막 크크크 막 이렇게 했는데 자기 이제 가족들 사진하고 이렇게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했어요. 했는데 자기가 봐도 자기가 민망한 거지. 그런 걸 왜 쓰냐고. 이제 구독 취소하고 좋은 방송 가세요. 여기. 그리고 나중에 뭐 사기치고 그러면 신고하시면 되잖아. 혹시 보이면. 내가 그 영화 타고 싶은 얘기는 우리 그 유튜버들 걱정 좀 넣어둬. 내 걱정도 좀 넣어둬. 오늘 그럼 중요한 얘기 하자. 사실 이 얘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자, 우리 그동안 막 갈 때 조정 온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했어. 그치? 마음 편하게 있으면 된다. 조정 올 가능성은 한 가지밖에 없어. 자기가 얘기했잖아. 뭐라 그랬어? 국가 간의 분쟁.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렸어.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한 2% 빠져. 개별주들이. 개인들이 막 투매가 막 나오는 거야. 막 집어 던지는 거야. 일부러 이렇게 좀 세게 빠지는 거야. 먹었잖아. 이참에 차익 실현 좀 하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 주소 담아. 우리는 지금부터 사기 시작해야지. 이거 빠져봐야 내가 또 노스트라 홍보수 한번 해볼게.
빠져봐야 2150에서 2104쯤 지지하고 올라간다. 그 산에서 다시 간다. 이번 주주는 잔잔하게 사 모으면 돼. 근데 중요한 얘기, 이거 별표 칠 얘기,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래서 우리가 은을 사고 미국 주식을 산 거야. 오늘 은 어때? 오늘 은 올라. 안전자산으로 가잖아. 이제 위험자산에서 이제 안전자산 튄 거 아니야. 이럴 때 안전자산을 조금 빼가지고 위험자산 다시 한국 주식 사모을 수가 있잖아. 그리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그동안 쭉 올라갈 때 막 우리도 미국 주식 산형하고 안 산형이 있단 말이야. 그럼 미국 주식을 산형은 한국 주식을 팔았지. 팔아가지고 미국 주식으로 도망쳐놨지. 어? 그래서 이미 차익을 챙겨놨단 말이야. 근데 안 한 사람들 한국 주식을 팔았어, 팔기는. 그럼 다시 한국 주식 샀을 거 아니야. 또 다 빠지잖아. 돌아오긴 해. 미국 주식 산 사람은 챙긴 사람이지. 여기서 벌어지는 거야. 이게 장이 무너질 때는 답 없어. 워렌 버핏 아니라 이거 뭐 주식의 신이고 뭐고 청담들 주식 부자 뭐 아무도 안 돼. 다 떨어지는 거라고. 다 무조건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방법이 없어. 나도 마찬가지. 우리도 장이 무너질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건 이제 다 받아들여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 팔아가지고 또 한국 주식 사는 거는 좀 한계가, 개별 주식에 이제 오늘도 모르는 주식도 있고 개별 주식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좀 여러 종목 가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희석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약해진단 말이야. 미국 주식을 가놓으면 되지. 근데 환율 어떻게 됐어 지금? 몰랐어. 폭등했어 환율. 10원이면 이게 엄청난 거야. 이거 무역하는 형들 아까 10원이면 환율이 무시무시한 거야. 봐, 여기서 우리는 하늘만큼 먹은 거야. 근데 이런 질문 나올 수 있거든. 아니 미국으로 도망갔는데 미국 주식도 빠졌잖아요.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럼 도루묵 아닌가요? 아니죠. 아니죠. 내가 미국 사람 스틸브야. 미국 주식만 해. 그 사람은 이 자본시장에서 100의 효과만 누리는 사람이야. 내가 한국의 냉철이야. 한국 주식만 해. 그러면 한국 이 자본시장에 또 100의 효과만 누리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냉철이야. 내가 반은 미국 주식, 반은 한국 주식을 하잖아.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100의 효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야. 실제는 어떨까? 150의 효과가. 이게 시너지야. 왜냐? 나 우리는 한국에서 살고 있어. 근데 한국에 위기가 생겨. 그러면 원화 대비 달러 가격이 어떻게 될까? 모르겠지. 올라. 폭등을 해. 자신 없지. 그냥 오르겠지. 올라. 그때가 다 올라. 그럴 수밖에 없어. 한국이 위험해지면 한국 그 원화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야. 사실 달러가 오른다기보다는. 그러면 그 환차익을 우리는 먹는 거야. 환차익에 대한 거는 세금도 없어요. 그게 엄청 큰 거야. 그리고 각 국가만의 장단점이 있어. 우리의 한국 시장의 장점은 뭐야? 세금. 그렇지. 한국은 세금이 없어. 가끔 여기 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 좀 덜 달리는데 초기에는 거의 멍청하게 미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하고 막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자, 넓게 못 봐. 자기가 보는 건 보는 거야. 미국 주식 먹었어. 미국 주식만 보이는 거야. 한국 주식만 하는 사람들은 그거 세금 내면서 그거 어떻게 해? 그거 답답해가지고. 그리고 그거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 그런 거야. 한국 주식의 우리의 장점은 뭐야? 첫 번째, 양도세가 없어. 가장 엄청나게 큰 장점이야. 두 번째,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정말 쉽게 또 많이 알 수가 있어. 그게 큰 장점이야. 미국 시장에 있는 반대로 단점이 되겠지. 양도세가 있다. 그리고 내가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다. 그냥 구글 서칭 정도밖에 안 된다. 그게 단점이겠지. 반대로 이제 미국의 장점이 있어. 내가 생각하는 첫 번째 장점은 달러 베이스라는 거야. 안전자산이라는 거. 한국 원화하고 카운터 베이스라는 거. 그게 1번 장점. 그 다음에 2번은 뭘까? 내가 생각하는 이 두 번째는 회사들 안정성이 최고라는 거야. 전 세계 국가에서. 미국은 기업들 하기가 좋잖아. 기업들이 잘 크잖아. 일례로 인덱스 있잖아. 코스닥 인덱스를 10년 전에 우리가 했잖아. 그러면 그냥 거의 제자리야. 미국에서 했잖아. 9배야.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알겠지. 사람들이 ETF 하면 ETF라고 막 하는데 미국 ETF는 좋아 괜찮아. 해도 되는 거야. 한국 ETF 하는 거 호구야. 말도 안 되는 짓이야. 한국 ETF에서는 다 망했어. 한국 시장에 좀 그런 또 단점이 있어. 그런 단점이 없어. 미국 시장은 기업들이 꾸준히 우상향해.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아. 계속 커진단 말이야. 회사 자체도 단단하고. 그게 또 큰 장점이야. 가장 좋은 회사들이 모여 있다는 거. 그리고 또 미국 주식의 장점은 주주 환원들이 잘 돼. 투명해. 시스템이 투명해. 주주들 물먹이고 뭐 그런 게 없단 말이야. 우리나라의 단점은 그거지. 주주들 물먹이고 주주 환원이 안 되는 케이스가 많다는 거. 그거는 이제 내가 커버 칠 수 있어. 왜냐면 내가 회사를 조사를 하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것도 또 이용을 하니까. 그 한국에서의 그 단점은 나는 이제 상쇄시키고 미국의 장점은 취한단 말이지. 그러면 50 더하기 50이면은 100이어야 되는데 100이 아니라 150의 효과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미국 주식을 해야 된다고 우리 형들한테 계속 얘기한 거야. 그 내가 기다렸어. 왜냐면 우리가 방송하고 환이 계속 올라가가지고 1200원만 올라갔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달러 열심히 벌어가지고 1200원대 사잖아? 그러다가 도로 빠졌어. 5% 빠졌어. 그러면은 그게 야 우리 연 타겟 수익률이 얼만데 5% 빠지면은 환에서 다 처먹는 거네? 다 개 터지는 거네? 그 의미가 없어. 환이 안정적일 때는 미국 자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고 또 환이 안정적일 때는 한국 주식 시장에 좋잖아. 한국에서 번 돈을 가지고 미국 시장에 주식을 사는 거야. 그렇다가 지금 환이 급등하는 중이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미국 주식 어떻게 하겠어? 사는 거 멈춰야 돼. 아, 미국 주식은 웬만해서 매매를 하지 않아. 왜 매매 안 하겠어? 세금 때문에 미국 주식은 끌고 갈 걸 간단 말이야. 내가 이제 라이브 같은 데서 내가 뭐 사는지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 나는 지금 테크 주식 안 사. 지금은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지금 사람들 보면 황당한 거 산다고. 엑소모빌 막 이런 거 이런 걸 왜 사 막 이런 거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또 아 우리 방송할 거 진짜 많아. 이거 이란 사태나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런 거 내가 그거 좀 아는 걸 좀 썰 풀고 싶은데 지면 가서 또 이게 재미없어지잖아. 내가 그래서 엑소모빌 사는 또 이유가 있었어. 나는 막 고루한 거 산단 말이야, 고루한 거를. 근데 우리는 뭘 먹겠다는 거야? 한국 자산의 카운터라는 거. 그리고 꾸준하게 배당을 받아가지고 리스크를 상쇄시키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수익률도 취하겠다는 전략이거든. 이게 나의 전략이야. 이 방송 오늘 다른 사람들 다 안 봐도 돼. 우리 저 텔레그램 형들만 보면 돼. 그 형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 형들한테. 내가 이거를 텍스트로 이걸 얘기하는 게 맞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벌써 달러 자산은 그때 좋을 때 산 사람하고 안 산 사람은 이제 벌어지잖아. 그러니까 단계에 이거 우리 몇 달 우리 이거 한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이게 길어져 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목표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직장인 하는 보통 사람들 있단 말이야. 텔레그램 형들 중에 우리 목표는 그래. 주식으로 한 20억 모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거거든. 그럼 세전 1억 받을 수 있어. 배당으로. 1년에 1세전. 세전 1억이면 되잖아. 먹고 사는 지장 없잖아. 그게 이제 목표야. 소박한 그 형들의 이제 목표란 말이야. 그 가는 길을 갖다 가장 안전하게 무조건 도달하게끔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하면 나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라갈 때는 한국 주식이 또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생각 안 하고 이제 막 싫은 거거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얼마 전에 막 올라갈 때 반도체 우리 정리하자. 레버리지 쓴 사람들 막 정리하자. 봤더니 레버리지 쓴 사람들도 있거든. 정확했지. 어? 나 더 빠졌어. 다시 도로 내려왔어. 막 2천 막. 그럼 다시 또 레버리지 또 쓸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쉽잖아. 얘기해준 대로만 하면 되잖아. 아니 지금 그래서 작년도 봤더니 수익률이 괜찮아. 우리는 이게 적립수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정하게 되면 우리 목표 수익률에 도달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 많더라고. 이렇게만 하면 꾸준히 하면 되는 거야. 궁금증 있어? 궁금증 없어? 아마 우리 유튜버 친구들 또 보잖아. 유튜버 친구들을 보면서 질문이 있을 거야. 아 나는 근데 달러로 받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있을 거야. 달러로 받는 분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미국 주식 사면 돼. 그런 거 상관없이. 그렇지 간단하지. 어차피 달러 자산이야. 그걸 또 원화로 바꿔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 그 사람들이 전업 유튜버 같은 경우는 한 만불 이제 달러로 들어왔어. 그럼 생활비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일부러 하나로 다 끌 필요는 없고 달러 오는 것 중에서 그냥 매달 그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있잖아. 좋은 회사들 뭐 있잖아. 지금 막 또 누워있는 것도 있잖아. 공부해보면 나와. 배당 꾸준히 좋고 그래도 사람들이 계속 앞으로 쓸 것 같은 것들. 이 테크는 지금 좀 너무 고평가 영역이야. 우리도 테크를 했었어. 테크도 다시 할 때가 와. 그때 테크는 근데 일부 이걸 섞어야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실 자산 얼로케이션이라 그러거든. 저기서 승부가 나. 전업들은 어디서 승부가 나겠어? 전업들은 배팅에서 승부가 난다. 전업들은 갈 것 같은 거 있지. 거기다가 풀 배팅 내버리면 확 여기서 승부가 나요. 전업들은 그거 몇 방 맞으면 이제 딱 이제 한 20-30억 딱 땡기고 끝나는 거야. 근데 한 방에 갈 수도 있지. 아 그치 한 방에 가지. 그 가는 길 이제 한 방에 가지. 근데 우리가 가정이 있고 이런 직장 있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막 두근두근 해. 실력도 안 되고 두근두근 하면서 또 회사하고 뭐 그렇게 커뮤니케이션도 어렵고 그렇게 해야겠어? 이렇게 해서 된 사람도 있어. 난 많이 봤어. 된 사람들도 있는데 그 가는 길에 이 전사한테 많이 나왔는데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 가정이 있고 우리 좀 천천히 가도 괜찮아. 골 라인에만 가면 된단 말이야. 그 확실히 갈 수 있는 걸 갖다가 그 욕심을 좀 더 빨리 가겠다고 그냥 뭐 그러다가 이제 국까지 전업들도 국 가는데 그러니까 전업이란 건 전혀 다른 거야. 전업형들은 이거 빨리 구독 취소하면 돼. 전업형들 요거 보는데 전업형들하고는 이거 전혀 다른 거야. 전업형들은 지금 이제 딱 떨어지면 이따가 딱 타이밍 와가지고 확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잔잔하게 자산 배분
어 달러가 이럴 때 달러로, 원화가 이럴 때 원화로 이렇게 하면 돼. 지금 이제 막 금 오르니까 또 막 금 엄청 막 사라고 하잖아. 우리는 팔고 있어 상품. 우리는 조금씩 줄여라. 올라가면 점점 줄여자. 왜냐면 우리는 그런 얘기 안 나올 때 또 사놨었거든. 그건 내가 생각해도 너무 전략이 너무 뛰어나지 않냐? 이렇게 전략 다 공개하면 어떻게? 나 뭐 먹고 살아? 알아도 안 할 것 같은데. 나 해도 괜찮아. 근데 방송 보고 도움되면 됐지. 도움되면 아까 그 쌍둥이 아빠 같은 사람은 되게 특이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 별로 없고 이렇게 해서 나 때문에 잘 되잖아? 그러면 그걸 다 고마워해. 100명 중에 99명은 조맣게 생각해. 그게 다 언젠가 다 돌아와. 그거면 돼. 이제 다 알 거야. 왜냐면 우린 이미 서킷 브레이크도 맞고 다 했잖아. 우린 다. 위아더 월드 다 했잖아. 형들 이제 걱정 안 할 거야 이제. 근데 내가 이런 날이 오기를 기다렸어. 언제 하나 했는데 머릿속에 이제 반등하기 전에 이 얘기 하겠다 딱 생각했지. 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던 대로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면 아시죠? 사랑할까?